절까? 오늘 주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제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상 19장 1절로부터 이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것이 첫 번째로 사울은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였느냐. 둘째,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계략을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 말하였을 때 이 일에 나타나는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분을 품고 그를 죽이고자 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품은 대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은 그 마음의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다윗에 대한 시기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므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을 볼 때 서로 시기하고 어떤 다툼이나 자기 의와 맞지 아니할 때 그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가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악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쓰임받는 일을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살펴볼 것은 이것이 무엇으로 죽이는 일을 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바로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율법적인 눈으로 가르치면 그 율법은 항상 우리의 어떤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드러내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또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해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사울이 내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욕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져요. 또 육체의 생각이 올라와서 죄를 짓니다. 그럴 때 율법으로 판단하는 죄의식 속에 있느냐 아니면 은혜 가운데 있느냐를 돌아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산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나한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또는 믿어도 아직 어려서 잘못을 행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은혜를 아는 자람이라면 우리의 눈이 율법의 눈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율법의 생각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 안에서 보고 복음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우리는 늘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행동을 의롭게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을 의롭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한 게 없을지라도 그냥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값없이 주신 은혜.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행위나 그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원하지 아니하는 게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것과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하고 그거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붙잡고 죄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어요. 늘 내 앞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다가 죄를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셈은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항상 내 앞에 있어요.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항상 거기다가 씻으면 되는 거고 자유함을 그리고 얻으라는 거예요. 씻었으면 자유함을 얻어야죠. 내 안에 있는 사울이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 육체의 정욕이 자꾸 올라와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사울은 사단이 꼭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은혜가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너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매인 자가 아니야. 너는 생명의 성령 안에 사는 자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를 모든 죄를 사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자유해.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나의 것이지만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게 범죄했을 때 내가 은혜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본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육체의 생각과 비교해서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그를 물어뜯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부음 받은 사람은 함부로 여기고 말하거나 물어뜯으면 안 돼요. 뒤에서 씹어도 안 됩니다. 뒤에서 씹거나 또 내 마음에서 미워하거나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값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안에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 정력에 사울이 올라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짓는 많은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보았다 할지라도 그 허물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이지 나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값없이 의롭담을 얻은 것처럼 그 사람도 값없이 의롭담을 얻은 사람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받을 부분이 남아있을 뿐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갖다부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아멘.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한 사람은 그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혹 내가 그것을 내 양심의 마음이 상함으로 잘못 받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냐? 사울이 하는 일인 거예요. 다윗이 행한 일은 의로운 일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나아가서 죽였고 그가 어떻게 죽였느냐 하니까 요나단이 한 말을 보면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다윗이 행한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이 행한 것,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었지만 블레셋을 무찔렀지만 블레셋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함의 후손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후손. 근데 노아의 세 아들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그 일이 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은 하나님이 원수로 대적하고 그들과 싸워서 무찌른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움에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한 이 블레셋은 누구냐? 함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게 똑같은 십자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중에 믿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녀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대적하는 그 블레셋군인데 그 블레셋군을 대적한 다윗을 사울이 또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중에 속한 자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같은 형제의 족속인데도 그것은 저주 가운데 있는 블레셋군이나 또한 같은 형제의 족속인 사울이나 마찬가지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누가 혹 나를 섭섭하게 해도 그러한 것에 잡히지 않습니다. 누가 혹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잘못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은혜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앙심을 품거나 마음을 독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와 같지 않다면 은혜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의 생각 속에서 육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같은 상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울이 다윗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진 이유는 그가 바로 육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사울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케 한 것에 감사하셔야 해요. 그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생각을 한 그 순간에 육체의 마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우리는 딴 마음을 가느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나 또 육의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 것이나 또 육의 생각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시기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서도 떳떳해요. 그런데 죄를 쌓고 있는 것은 멸망을 쌓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죄를 짓는 자를 뭐하라 그래요? 축복하라고 말씀하죠. 요한에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형제를 만약에 미워한다면 살인하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뒤에서 형제를 씹고 말한다면 또는 내 마음에서 그를 미워한다면 살인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살인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 이게 사울이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율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율법으로 우리를 선하게 하시고 율법으로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셨는데 율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물어뜯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살인의 죄를 짓는 것, 그리스도에게 범죄하는 이 행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 사울이 자기의 그 계계, 다윗을 죽일 계계, 이 계계는 사단의 계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계계를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말하고 모든 신하에게 다 말했어요. 다윗을 죽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나타난 반응이 두 종류의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는 요나단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신하의 반응입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고 모든 신하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 22절에 모든 신하도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나타난 반응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함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 앞에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계계를 다윗에게 가서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너는 은밀하게 숨어있으라. 그리고 내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보고는 너에게 알려주리라. 우리 안에 이 죽이는 괴계, 사단의 괴계를 안다면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진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요나단과 같은 반응을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마귀의 괴계를 아는 자라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금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괴계를 그에게도 알게 해서 그를 보호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함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이 요나단의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행위는 다윗에게 그 말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또한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왕의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누군가가 사울의 마음을 가지고 범죄를 하는 것을 안다면 그에게 말려야죠. 그와 같은 범죄를 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만 하였나이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직접 돌을 든 자는 아니었지만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다 맡아 하면서 스데반이 죽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겼다라고 말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보좌에 서신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자기를 돌려 던지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사랑의 사람입니다. 정말 내 안에 얼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돌을 던질 때 같이 돌을 드는 자이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같이 돌을 던지는 자냐, 아니면 그와 같이 득죄하지 말라고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가서 말리는 것과 같이 바른 말, 선한 말을 하는 자인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이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 비유를 말하기 전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율법은 어떤 법이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과 같이 생각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었어요. 그 말을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까 자기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비 사울왕에게도 그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준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되었다면 다른 영혼이 죽어갈 때 그 영혼을 사울과 같이 죽이는 율법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기에 가표를 던지고 거기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죽는 것에서부터 그를 막고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진정한 이웃이 누구신가 말한 비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강도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지나가는 제사장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가 가서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고 자기의 돈을 주어서 그 주막 주인에게 이를 잘 돌보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면 내가 그 나머지 그 비용을 더 갚아주리라고 말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 레위인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직분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한 영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마음이 없다면, 그 영혼을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왜 사랑했어요? 그가 지혜롭게 행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좋았지만 다윗이 죽는 거에는 전혀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을 사랑했지만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왕권, 그 권세 앞에 아부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앞에 두려워서 그 왕권 앞에서 충성하는 자인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데 다윗을 사랑한다고 했던 자들이 다윗을 죽이는데 사울과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그 일을 또 하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은 아닌지요. 내 주위의 영혼들이 잘못 행하는 것을 볼 때
연약한 것을 볼 때에 얼마만큼 우리는 도를 들고 계십니까? 정말 의로운 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율법과 내가 갖고 깨닫고 있는 이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에게 돌을 던지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가담하는 그런 자는 아닌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나 하나만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과 바꾼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에 속해서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고 아담 안에서 그 사망과 똑같은 권세 안에서 사망의 종노릇 타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절대로 나와 좀 다르다고, 나보다 좀 그가 잘한다고, 그가 뭔가 높아진 것 같다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땠어요? 사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웁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더 유명해지고 그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바나바는 자기는 죽어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자가 나보다 더 잘 될 때 어떤 자세를 갖겠습니까? 이것은 중심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도 부름을 받은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나도 너도 모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을 하는 사람이든 다섯 명을 구원하는 사람이든 열 명을 구원하는 사람이든 이 모든 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서로 돕고 세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영혼들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뜯고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건 하나님은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고 각각 다르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일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가 활용되어질 때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면 그것을 내게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가진 은사를 같이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쓰임받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높이시는 이는 누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역 속에서, 모든 섬김 속에서, 모든 은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치 없이 낮아지고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운 다윗처럼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 그 사울은 반드시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육체는 버리셨어요. 오직 영의 사람만 살리십니다. 내 안에 있는 육은 버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영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를 높이기보단 나는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이루도록 오직 주님 안에서 그분만 높이는 사람, 그분만 나타내는 사람,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도 하지 말고, 또 나를 높이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진멸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 육의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다 주님 안에서 품고,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사울과 다윗이 가진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죽음에 처하였은 것을 자기 아비 사울 왕의 계계를 알고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말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알았기에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요나단의 마음과 같이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혹여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사울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면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직 영혼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떠하든지 그 은사가 서로 협력하여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시고 시기나 질투나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우는 일에 우리 입술이 사용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가는 길을 다 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